아이고. 어, 음침한데 생각보다? 저기 학생들도 몇 명 보이고. 뭐 달리긴 잘하니까. 더지는 고깃집도 저쪽 보이네요. 저쪽 가서 더지는 고깃집 보이네요. 저쪽 가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시려. 혼자서 고기 2인분부터 시켜야 돼요. 1인분은 안 줘요. 2인분이기 때문에 특별 부위랑 김치찌개 하나 시켜가지고. 자, 진정한 또 미식가이기 때문에 1인분씩 되냐? 부위별로 1인분씩 되려나? 뭐 예를 들어서 뭐 항정살과 못못살 이런 식으로 4인분 주문하면 4인분이 공짜라는데 이거 씨발 저걸로 시켜서 4인분 먹어봐. 푸파 한번 해? 씨발? 푸파 한번 해야 되냐? 사람이 아무도 없다. 진짜 아무도 없어.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이거 코드 꼽을 수 있는 데 없나요? 뭐 코드 꼽아가지고 할 수 있는데? 코드요? 네, 코드 꼽아가지고 앉을 수 있는 데 없을까요? 콘센트 달린 자리. 잠시. 네. 혼자 하는데? 네. 이쪽. 아, 이쪽에 앉을까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메뉴판 좀 주세요. 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희 아프리카 TV. 중국엠이라고. 나도 아프라는데. 이상한 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혹시 아세요? 아, 혹시 아세요, 사장님? 네. 아, 알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알아보시니까 다행이네요. 그 2인분 뭘로 시켜야 좋을까요, 사장님? 2인분을 뭘로 시켜야 좋을까요, 사장님? 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있긴 한데요. 2인분만 하시면 양이 좀 적어요. 예, 그 2인분 무조건 시켜야죠. 그게 매너죠. 저희가 네. 4인분을. 4%가 되거든요. 4인분 시켜야 4% 4요? 근데 혼자 먹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2인분 시켜요? 2인분 혼자 드실 거예요? 네, 혼자 먹으려고요. 저 혼자 원래 자는. 그러면 네. 뭐 저기 한거 중에서 2인분 하세요. 아, 그래 무조건 한 개 통일해야 되죠? 아니요, 1인분 꼭 그런 건 상관없어요? 네. 안창살 2인분 양요? 이거 예. 2인분이요? 이거 1인분 양요? 1인분하고 그 거시기 이거 주세요. 토시살? 네. 안창? 아니다. 등심으로 주세요. 등심으로. 안창 1인분, 토시 1인분. 아니, 네, 등심 1인분. 예. 잠시만요. 설치 좀 해야지. 아, 죽어, 죽어.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거 좀 설치 좀 하겠습니다. 방송하시면. 예. 시청자 5,000명이나 보고 계시네? 아니. 잠시만요, 여러분들. 아우, 너무 추워가지고. 밥이나 좀 먹으면서. 내 가방을 진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도 가방 안 들고 다녔는데. 먹고 살라니까 이렇게 되네요. 아이고. 소 등심이랑 그 특정 부위 하나 시켰어요. 아이고, 먼저 빼서 여러분 좀 설치 좀 하겠습니다. 이제 컵 하나 갖다 드리고. 알아보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로. 부산분들이 의리가 있어. 아이고, 아이고. 근데 얘들아, 거짓말 치고. 근데 보겸급 방송에 맛집 어느 정도만 치는데도 군산에 어느 정도 광고 돼? 인정하냐, 진짜 얘들아? 진짜 조금은 돼요, 진짜로. 많이는 아니어도. 되긴 돼요. 부정할 수가 없죠. 이게 고정이 안 되네, 이걸로도. 이게 고정이 안 돼요. 날 치는 거 아니야. 희생하는 거. 이 새끼들 미쳤냐? 어? 고정이 안 되냐, 이거.
잠깐만요. 고정 좀 시킬게요, 여러분. 일단. 아니, 최대한, 길게 한 다음에, 고객님이 그것처럼 많이, 생각보다 기네요. 고정이 안 돼. 아이, 예. 아이, 예. 어떤 전화예요? 바꿔달래요? 누가 전화와가지고 여기에? 네. 어떤 새끼가 여기 전화해가지고 나 바꿔달라고 했다. 아, 그럼 받지 마세요. 그냥 그 미친놈들이니까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세요. 미친놈들이네. 전화. 경찰에 신고하던 또라이들이 아니, 생각 죄송합니다. 자, 가게 제목. 근데 광고 효과 많이 될 거예요. 몇천 명, 네. 18, 1000명 보고 있어가지고 되게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 광고 효과 되게 많이 될 거예요. 네. 네. 사진 찍어도 돼요? 아, 찍으세요. 네, 찍어. 네. 잠시만요. 원래 게임만 하는데 밥 먹으러 잠깐 나와가지고. 예. 잘 보이세요? 아, 자주 오세요. 추천해 주세요. 예. 찍을게요. 예, 찍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 아이고. 됐나? 자, 일단은 테이블이 보이고 돼요. 얼굴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왜 고정이 안 될까? 이게 왜 대충 고정이 안 되는 걸까? 이게 봐봐요, 여러분들. 이게 딱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위치가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지금 대가리가 좀 올라와야 되는데. 이거 하이마트에서 다리 샀거든요? 약간 창렬각인데, 이것도. 이게 고정이 안 되면 안 돼. 하이마트에 샀는데. 아, 됐어. 이게 존나 세게 해야 되는 생각보다. 아, 됐습니다. 자, 삼각대까지 됐기 때문에. 고겸의 먹쇼. 자, 지금부터 여기 매장 이름이 더주는 고깃집. 아, 숯불 양념 소고기 전문점입니다. 더주는 고깃집이기 때문에 이제 각을 잡고. 자, 불판이 딱 보여야죠. 이제 고겸이 혼자 솔로잉으로 구워 먹고 해야 되겠네. 냉면이 달달할지 김치찌개가 배달할지 모르겠어요. 저 얼굴까지 보여야 되는데 참 애매모호하네. 내가 패스 쪽에 앉아야겠다. 실례하겠습니다. 네, 올려주세요. 오우. 아, 이거 화분 좀만 좀 밀게요. 이거 화분 좀. 아, 네. 밀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냥 빼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손질 타는 것도 없고요. 제가 방송 분량이 나와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이고, 방송을. 네? 제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각 좀 좀 적겠습니다. 각이 참 안 나오네요. 여보세요? 장난전화 많이 나요? 지금 장난전화? 네, 장난전화 하지 마라. 장난전화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제가 대청자도 문제 있다, 이거. 다리를 좀 숙청을 해야 돼, 이거. 자, 그럼 잠시만요. 이거 좀 주고. 아, 장난전화 진짜 많이 오네. 근데 이러시면 안 돼, 진짜로.
있나봐요. 네? 아, 여기 올라가는 사람도 있다고요? 위치를 물어보더라고요. 아, 애들 진짜. 아, 위치 물어봐요? 네. 잠시만. 아, 너무 좋은데. 아, 이거 각을 잡기가 힘드네, 생각보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좀 좋은 각도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어우. 전화가 계속 와요, 여러분들. 이러시면 안 돼요. 진짜로. 전화가 계속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저 얼굴 나오나요, 지금? 기본적으로 보니까 뭐 애들 장난전화 너무 많이 오나 이거 애들 이제 있어요 고소해 이거 일일이 신고해 이 젓가락이랑 어디 있어요 아 젓가락 네, 젓가락도 한 번만 주시면은 네. 젓가락 아 여기 있네요 어 요즘은 이렇게 나오네요. 오. 선생님 오셨구나. 근데 제가 뭐 모시겠어요? 뭐 등심이랑 모시겠어요? 뭐 안창살인가? 안창살이랑 등심살이. 아 안창살 등심살. 예 알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고기 나오고 양배추 나오고 뭐 고추네. 이거 뭐죠, 여러분들? 내가 태어났을 때 이거보다 컸는데 이건 사장님이 주신 서비스 아 사장님이 주신 서비스예요 그,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또 많은 광고가도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럴 의도로 온 건 아닌데 귤을 또 갖다 주시네요 다 감사합니다 잘하면 아니다. 우리 끝까지 운전 아니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쓸어서 먹어볼까? 제 목소리 잘 들려요, 여러분들? 야, 나도 들리냐? 잘 들리냐? 목이 크네요. 오, 불판이
여기 너무 심해요? 아. 그 이유가 에그를 옆에 안 놔서 그런 거 맞네. 에그. 에그를 옆에 안 놔서 그런 것도 있어. 이제 좀 심해, 이제 괜찮을 거야, 이제. 어. 이제 좀 괜찮을 거야, 이제. 응? 에그를 옆에 안 놔서. 얼리면 부수면 돼. 내 목소리 잘 들게요. 네? 네. 가게 이름 보여준 건데 뭐냐, 장난전하면 안 되지. 공무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지만 이건 아니야 얘들아. 야, 어머니 뻘 되시는 분들이 전화를 받는다고 생각해봐. 하고 싶냐? 에이, 술에 달라붙네. 하면 안 돼. 목소리 잘 들려요? 여러분들? 목소리 잘 들려요, 여러분들? 아, 나 목소리, 내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가 의문이야. 아, 너무 장난전화. 아,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장난전화 애들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괜찮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6천 명 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광고가 좀 많이 될 겁니다. 진짜. 네, 네. 장담할게요. 그건. 감사합니다. 네.
어디 여기도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오이지도 한번 먹어볼게요. 오이지. 안 남아. 장난이야. 장난이고. 맛있네. 고기나 좀 잘라볼까? 마늘이 적당히 녹는 것 같아요. 2인분이에요, 2인분. 2인분이에요, 아, 여러분. 2인분. 안착산 1인분, 그리고 등심 1인분. 소고기찜이었네요. 고기는 원래 바삭하게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정신하지 마세요. 진짜 달달해. 형님. 네. 된장도 좀만, 아, 장난감 정말 죄송합니다. 혼자 나오네, 진짜.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아, 고맙습니다. 이거 안 드면 돼. 깔깔이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요. 네, 고맙습니다. 어떻게 계세요? 아, 그 깔깔이 갖다 주고. 된장 좀만 넣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네. 아, 깔깔이를 갖다 주고 가신다. 인사해요 여러분들. 보게 먹혀요 여러분들. 인사해주시네요. 아유, 아, 감사합니다. 아무거나 주시면은. 아, 콜라, 사이다 주세요, 사이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아, 다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아, 더 있어요, 거기 더. 거기 더 있어요, 여러분. 거기 더 있어요. 많아요. 2인분 시켰어요. 아, 그럼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기질 않아요. 그럼 이러시면 안 돼요, 진짜. 부모님 뻘이 받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진짜 이거 안 됩니다. 네. 부모님 뻘, 저는 여러분 같은 군산으로서, 같은 군산으로서 광고의 의미로 이렇게 온 건데, 여러분들 장난 전화하시면은 정말 몰라요. 물론 잠깐이게 지금 잠깐 장난 전화는 하는 거겠지만 진짜 이러시면 안 돼요. 아, 이게 하나의 냉면덕이죠, 여러분. 딱 냉면이나 이제 누룽지가. 어디야? 이거 반쯤 먹었을 때가 생길게요. 반쯤 딱 먹었을 때. 반쯤 딱 먹었을 때. 시청자분이 뭐 깔깔이를 갖다 줘가지고 이러고 볼게요. 이거 시장에서 받아보면 팔아요 여러분. 이거 7,000원에 파는 건데 오히려 이건 더 추워. 이거 아이스 쪼끼 각인데 이거. 이거 아니 소재가 굉장히 안 좋아. 소재가 굉장히 안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마늘이야. 남자한테 좋아. 뭐 우리 학생분들은 뭐 마늘 많이 먹어서 좋을 필요 없는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마늘 많이 먹으면 쓸데가 없으니까. 아. 이게 안착살 같죠? 오. 내가 나 미안할 정도. 사 먹는 사람이 미안할 정도. 좋아요. 양파도. 사장님 정말. 뭐야? 아니 콜렉트콜까지 해가지고 전화하는 애들 있는데 고소한 고소각이야 진짜 이거. 아 죄송한 정말 죄송한데 이거 마늘이랑 네. 양파 좀만 더 주시면 돼요. 마늘이랑 양파 굉장히 많아요. 콜렉트콜로 전화하는 새끼들이 있는데 정신 나간 새끼들. 그 새끼들 군인이야 이거 내가 보기에는. 싸지방에서 아프리카 TV 보고 이거 전화하는 새끼들이 있어. 진짜 고소각이거든요 이거는. 네. 진짜 고소각이기 때문에 이런 건 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사실 제가 보면 화나고 계세요 지금 주인장분들도. 가격도 괜찮네요. 뭐 1인분에 16,000원 정도 씩? 2인분 먹었으니까 24,000원 내가 냉면이나 뭐 먹으면 3만원 딱 나오겠네요. 제가 원래 미식가거든요. 괜찮고 먹어볼까요 한번? 계속해서 먹어볼까요? 원래 나 구이집을 자주 가 혼자서 자주 가기 때문에. 오.
얘기하면서 가야 되니까 빨리 먹고 배터리를 바뀌어야 돼. 배터리가 한 시간만 바꿔더라고. 마늘 3개에다가 고기 2개. 추천 한 번씩만 귀찮으시더라도 추천 같은 거 하셨고요.
일요일날이나 언제쯤에 내일이나 일요일날 정도로 해가지고 복성으로 있죠. 복성으로도 한번 갈 거고 복성으로.
추워요 여러분들. 저 왼쪽에 이렇게 안 껴있는데 춥더라고요.